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채팅방에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커멘터리 뉴스 오프닝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 옆자리는 지금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김병주 의원께서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과 함께 현재 현안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숙하고 자세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9번기의 생활경제. 이번에 9번기의 생활경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왜 필요한가? 에 대해서 우리 구봉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김병주 의원님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현안 얘기하죠. 지금 국회에서 언론에서 이새끼를 찾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새끼가 누구냐? 제가 처음부터 좀 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욕이 아니라 보편적인 용어가 된 것 같은데요. 미국 의회도 아니다. 한국 야당도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 보고 이새끼라고 한 겁니까? 참 이거... 대변인은 한국 국회라고 그러고 또 부대변인은 야당이 아니라고 그러고 참 이 숨은 그림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간단합니다. 어제 도어스텝인지 거기 나왔을 때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히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발언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MBC라고 적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진상 규명하고 조사하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뭔가요, 결국은? 본인의 발언을 조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한동훈 장관 바쁘게 생겼습니다. 대통령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그것이 언론에서 왜곡한 것인지, 존 바이든을 날리면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자기 자신을 수사하라, 조사하라고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 과연 한동훈 장관이 수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고발을 했는데요. 서울시의원에서 이종배 의원인가요? 수사 첫 대상자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왜 발언 진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그냥 간단히 해결될 건데요. 자, 코멘트 뉴스 여기서 오늘 정리하고요. 우리 지금 아침 일찍 나와 계신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